있어. 머릿속에는. 자, 읍부. 대체적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읍부로 봐요. 격보를 보는 사람 10명 중에 장담하던데 제가 한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어려워. 어렵다 보니까 부러워해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일요일 날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학생이 처음에 한 6명 되다가 중간에 이제 공부 10몇 년씩 한 사람도 그래. 기본에 5년 하고 왔어, 5년 하고. 지금 6명 하다가 지금 3명밖에 안 남았어. 힘든 거야, 힘든 거야, 막. 그러면 이제 남아서 끝까지 있는 사람은 이제 쇼부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카페 봐봐요. 단호웅 씨는 그냥 계속 혼자서 다 하시잖아요. 아, 부러워 죽겠어, 부러워 죽겠어. 그 양반도 격부 5개월 하고 내한테 온 거야. 딴 데서 격부 공부 5개월 하고 내한테 왔는데, 몰라. 에? 그래서 물어보는 게 틀리시는구나, 이렇게 다. 5개월 하고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몇 개월 했냐면은, 지금 4개월 공부했어요. 이제 아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개월수가 문제가 아니고, 핵심을 모르면, 수십 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자, 읍구는 이게 누를 읍자고요. 이건 도울 읍자예요. 누르고 도운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야? 가장 힘들어. 이거 누구야? 자, 읍구는 뭐냐면,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읍부는 일간 중심이다. 다른 필요 없어. 일간. 격국은 일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격국은 사주에서 어떤 놈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일간도 사주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일간도 사주의 하나의 일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에서 오야봉이 어떤 놈이냐요. 오야봉이. 오야봉이 어떤 놈이냐를 찾아가지고 그 오야봉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그 좋은 역할을 계속 하게끔 만들면 그 사람 인생은 편안한 것이고 그 오야봉이 깨져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야봉이 흉한 놈이 오야봉이 걸렸다. 그럼 이 흉한 놈을 제압하고 누르고 이걸 흉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으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그걸 이제 따지는 게 격국이고, 이거는 오로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우선 따지는 거예요. 일간이 강하면은 이 사람은 신강하다 그래요, 신강. 몸이 강하다, 이 말. 일간이 약하면은 신약하다고 하겠죠, 약. 자, 그럼 신강사주가 좋으냐 신약사주가 좋으냐. 일반적으로 업부에서는 약한 것보다 강한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주가 중화가 된다. 사주가 신강과 신약의 거의 중간에 놓여있는 사람은 인생이 편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한국은 이거 자평술이라고 하는데, 자평술. 이 자는 뭐냐면, 이게는, 우리가 사주에서 자는 뭐, 술. 물이야, 물. 네? 자, 물이 팽팽할 때,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수평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도, 우리가 사주 8자를 가지고 신강, 신약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팽팽한 일을 자신을 유지한 그 사람은 일간 중심으로 볼 때 무탈하다고 보는 거예요. 억부에서.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고, 예? 이게 무거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울어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거워요. 예?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똑같은 무게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개념이고, 여기는 무거운 게 하나는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는 운에서 이거를 이렇게 채워줘서, 이렇게 좀 채워주면 이게 평평하게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음 운을 볼 때, 당신이 신약한 사람은 신강 해주게끔 하는 그런 운을 보고, 당신은 이때 운을 좋은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신강한 사람은 너무 강하니까 휙 기울어져 있으니까, 신약하게 만드는 사람. 신약하게, 약하게 만드는 운이 오면, 그때 당신은 좋은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부예요. 그래서 강한 것은 누고, 약한 것은 도와주는 개념으로 사주를 보는 것을 갖다가 억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적으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일간이 강하게 하는 요소, 일간을 강하게 하는 요소. 어떤 때 일간이 강해지냐, 이걸 알아야 되고, 어떤 때 일간이 약해지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간이 강하게 하는 요소, 첫째는 비겁이에요. 비겁과 그 다음에 네. 정의. 자기 편이야. 자기 편. 예. 두 번째는 인성이에요. 인성은 정인과 편인을 포함한다. 네. 예. 어쨌든 일간을 생해주는 게 인성이잖아. 일간을 생해주는 게 인성이기 때문에, 자, 비겁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인성은 이거는 간접적이에요. 그 말하면 비겁은 내가 지금 어떤 놈하고 좀 싸우고 있는데 우리 형이 왔어. 그러면 형이 내가 어디 터지면 형이 오면 형이 바로 가가지고 말이야. 어? 같이 합세해서 그놈들을 무찌르주는 게 비겁이야. 인성은 와가지고 같이 무찌르주질 않아. 오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뭐 내가 지금 어디 터지고 있으면 이제 뭐 음료수도 주고, 어? 초콜릿도 주고 해. 힘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얘네들을 타격을 못 해. 예? 네? 혹은. 권투 선수들이 옆에서. 예, 휴식 시간에 뭐 이렇게 줘서 힘을 내게끔 모양 먹이는 개념이에요, 이게. 응? 예? 네? 그러니까 얘를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돼. 간접적으로 나를 좀 이렇게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거나. 혹은 상대편을 불러가지고, 야, 니네들 싸우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교화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강하게 하는 요소가 비경급제가 올 때가 가장 강한 겁니다. 이거는 천간이든 지지든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 비경급제 중에서, 비겁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양인이지, 양인. 양인. 예? 예. 그 다음에 글룩이에요. 이거 들으면 뭐냐, 일간이 가장 강한. 일간이 글룩 하나만 통보해도 있잖아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양인 하나만 통을 해도 막 대단히 힘든데. 자, 그 다음에 약하게 하는 요소. 자, 일간이 가장 약해지는 요소가 관살이에요. 관살이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거든. 관살 중에서 첫째로 가장 나를 약하게 하는 요소가 편간. 그 다음에 정간. 자, 편간은 일방적으로 나를 두들겨 패는 게 편간이고, 정간은 나를 극하되, 나를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통제하는 것을 갖다가 정간이라고 하고, 편간은 그 필요 없어. 그냥, 너 임마, 이기면 안 돼. 하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두둑이 편한 걸 평가해 준다. 그래서 이것은 일간을 가장
약하게 하는 현수 중에 첫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재승이에요. 자, 재라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극하는 것을 재인데, 그게 재인데, 이 내가 다스리고 극하느라 그러면 내가 힘이 없으면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자, 우리 권투 선수가 게임을 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다고 해서 나도 힘이 빠지게 돼 있어. 그러면 한 대도 나를 안 두들겨 패고, 내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도 나야 힘 빠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렇듯이 재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극해야 될 요소. 이것도 힘이 빠지는 요소예요. 자, 세 번째는 일간을 약하게 하는 요소 중에 식상이에요. 식상은 뭐냐? 내가 생해야 되거든? 자, 일간이 생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야 돼. 내가 생해줘야 돼. 내가 내 기운을 빼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일간을 약하게 하는 요소. 그래서 일간을 강하게 하는 요소 두 가지, 약하게 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순서대로 간상, 재성, 식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지금 174페이지에 뭐 일간을 왕성하게 하는 요소에서 후구절절 설명하는 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지가 있고 월지가 가장 강한, 월지가 1번. 월지의 힘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지. 세 번째가 연지시지. 요거는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 태어난 월이라는 것, 그 환경은 대단히 강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읽어볼게요. 비연과 급제는 일간을 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자, 편인과 지기는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또 일간을 강하게 하는 요소다. 이거죠? 지지에서 인성과 비급이 없어도 연지, 월지, 일지, 시지의 지장간을 살펴보아서, 지장간을 살펴봐가지고 일간이 통근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걸 일간이 강하게 만들어진 요소. 통근이라고 하고 착근이라고 하고. 일간이 자기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장간이라는 것은 자, 갑목일간이 자기가 우리가 갑목일간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거는 인목이 있을 것이고요. 묘목이 있을 것이고요. 진토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토가 있고 해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같은 목이니까 당연하고. 여기 을개무 지장은 있죠? 을목에 통근한다. 같은 오행은, 예? 음량이 달라도, 음량이 달라도 통근합니다. 자, 미토는 정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토에 통근해. 해수는 무, 갑임이 있어요. 그래서 갑목에 통근해. 자,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자, 추. 4, 5, 16, 술. 술은 간목 입장에서는 자기 통근처가 없는 거예요. 지지에서. 그죠? 그런데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개념은 또 있어. 뭐냐면 자수는, 이 자수는 일간한테 비해, 일간에서는 여기는 정인에 해당해, 정인에. 정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쟤는 도와주는 개념이지 통근은 안 돼. 이거는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인성이 인성, 정인.
그러면 인성이 있는 거하고 통근하고 있는 거는 통근이 훨씬 더 일관한데 도움이 돼요. 더 강력하게 통근. 자기 뿌리 박을 수 있는 데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 자,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일간이 자기가 통근하는 데가 많고 일간이 비겁이 많고 일간이 인성이 많고 일간 입장에서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게 하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신강사주가 되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신약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중간 정도 이루어졌다. 중간 정도. 그러면 중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자, 그럼 청간이 있을 수 있고 지지가 있을 수 있어. 자, 지지는 청간에 한 3배 정도 있어. 3배 정도. 통근한. 지지가 더 세요? 더 세. 근데 선생님은 청간이 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활동성. 활동성은 지지의 3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청간이 지지보다 훨씬 활동시. 청간은 동한다고 했어, 동. 지지는 정하다고 했어. 지지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예, 지지에 뿌리 박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일간이 강해지는 거예요. 꼭 일간뿐만 아니라 일간 옆에 있는 것들도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해지느냐, 이놈이 강하다 약하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일간 중심으로 해야 돼. 일간이 힘이 있냐 없냐, 신강하냐 신약하냐 일단 따져야 돼. 그걸 따지려니까 일간 중심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에 일간이 통근하고 있는 게 많으면은 얘가 힘이 3배 정도, 청간에 통근체가 하나도 없이 갑목에 을 이렇게 있는 거하고, 예? 지지에 갑인 있는 거하고는 이게 훨씬 더 세. 이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도와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갑목에 인목 하나 있는 것보다 이게 두 개 있는 게 훨씬 못해요. 힘의 입장에서는. 자, 지지가 증가보다 힘의 강도는 약 3배 정도 크고, 그래서 지지에서 비겁이 가장 강하고, 다음에 인성이고, 다음에 통근하는 것이다. 그죠? 마지막에 층간에서의 비겁과 인성이다. 자, 좌우 모유는 제왕제에 해당되므로, 제왕제, 그 자체로 왕성해. 좌우 모유. 오중 이토는 화보다 약하지만 또 아주 왕성해. 오중 이토. 자, 지장간에서 여기와 중기 통근 중에서 인신사에는 자, 인신사해 인신사회는 생지거든, 생지. 네. 12운석에서 생지예요. 이거는 화의 생지요. 이거는 수의 생지, 수의. 이거는 금의 생지고, 이거는 목의 생지. 네? 목. 삼합은 왕지와 묘지가 합해서 삼합이 이루어지는데, 예. 자, 그래서 인신사회는 화수금목의 생지에 해당되는데, 중기의 힘이 여기보다 강하다. 중기의 힘이 여기보다 강하다. 자, 우리 지장을 볼게요. 인무병과.
무인경. 무인경. 무경병. 무가림. 자, 여기가 다 무토가 있어요. 여기가. 자, 이 봉기는 당연히 이게 1번. 제일 강하다. 강.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여기. 두 번째가 1, 이게 1번 강호, 충기가 두 번째 강호고 여기는 세 번째예요. 자, 봉기는 다, 봉기라는 것은 가장 강해. 지장을, 봉기라는 것은 가장 강해. 그래서 인신사에는 이 충기가, 중간 기운 이 충기가 이 여기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 봉기는 당연히 강한 것이고, 충기와 여기를 비교해보면 충기가 강하다. 이거예요. 자, 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자오무연은 왕지잖아, 그죠? 왕지는 이 자체로 그냥 강해. 자, 여기서 이제 오화만, 이건 다 이제 임, 개, 그 다음에 갑, 을, 여기는 경신 일시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둘 다 뭐 다 강하다 보면 돼요. 다 강하다고 보면 되는데 오중기토는 화보다는 못해. 이게 화지, 화기 때문에 기토는 병화보다는 약해요. 약하지만 이것도 대단히 왕성하다고. 좌우 모의 중에서. 자, 올해는 제가 무토도 항상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네. 오. 월지가 5월일 경우에, 월지가. 월지가 5월일 경우에는 무토 입장에서는 5라는 것이 뭐냐면은, 5라는 것이 양인의 해당입니다, 양인. 제일 힘이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토도 시장 간에 이게, 원래는 이 원칙에는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도 판단을 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지, 이제, 진술 충이라고 합니다. 지장에, 을, 개, 무, 신, 정, 무, 그죠? 개신기. 개, 신기. 신기. 정기. 정, 을, 기. 이렇게 됩니다. 자, 봉기는 항상 1번이에요. 봉기는. 좌우 모여들이 봉기는 항상 가장 강하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진술 충이월은, 계절적으로 이거는 봄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가을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봄은 모광시절이고, 목. 그래서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여기고, 이게 충기지만, 진수충이면은 여기가 힘이 드세. 그래서 이게 2번, 이게 3번. 요게 힘이 더 있어, 이거. 우리가, 같은 값이면 여기가 힘이 더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술 중요는 격을 잡을 때도 여기가 중기보다, 을목하고 개수가 같이 통한되면 이 을목이죠. 을목을 먼저 잡아라, 그래서 격을. 똑같아, 마찬가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격 잡는 거 할 때, 자, 여기서 중기가 더 강한 게 하나 있어요, 중기가. 4월은 요게 1번, 무토가 2번이야. 경금이 3번이야. 장생지 중에서, 장생지 통근 중에서 가장 약하게 통근하면 경금이 4화에 통근을 해. 자기는 금인데, 여기는 화야. 불덩어리에 자기 팔을 뽑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무토가 더 힘이 강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무토가 더 강해. 나머지는 여기가 다 약해. 여기서는.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지장간에서 여기와 충기의 통근 중에서 인신 사이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설명이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진수 충기는 토지만, 봉기 힘은 토로스 힘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미토, 진토, 축토다. 토로서 힘은 술토, 네 개 중에서 토의 힘을 비교하면 이게 1번, 미토가 2번, 이게 3번, 이게 4번. 이 토의 힘. 그러니까 무토, 기토, 일간이 술토에 통원할 때 하고 미토에 통원할 때 하고 축토에 통원할 때 진토에 통원할 때 하고 힘을 어떻게 따지느냐? 무토일간이 술토에 통원할 때가 이 진수 충비 중에서는 제일 강하게 통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미토에 통원할 때가 2번 두 번째가 되고 진토가 세 번째, 축토가 네 번째 이렇게 답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와 충기 중에서 여기의 힘이 충기의 힘보다는 대체적으로 강하다고 했어요. 여기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여기가 다 대체적으로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축토는 얘다. 축토. 축토는 축중신금이 2번으로 볼 수도 있다. 왜? 축중신금이 2번. 축토는 사유축 삼합의 묘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축. 자, 토는 술토와 사화와 오화의 통근하지 가장 강하고, 토는 12운성이 화하고 같이 가요. 12운성. 12부태법이 화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술토하고 사화의 통근하지 제일 강해. 진토와 화는, 술토하고 저 사화의 통근하는 게 강하고, 진토와 축토에 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자, 같은 비견급제라 하더라도 제왕진 자오모유의 비급에 통하는 것이 가장 왕성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지, 그 다음에 진술충미 이렇게 보십니다. 자, 위치는 아까 말했죠. 월지가 절대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간에서 가까운 순서 때 일간 기준으로 하면 일지, 시지, 연지. 뭐 이렇게 본다. 연지하고 시지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간을 약하게 하는 요소. 아까 설명드렸죠. 네, 첫째는 간살, 두 번째는 재성일 때 일간을 약하게 한다. 그 얘기에요. 자, 지지와 정간에서 편간과 정간, 편재와 정재, 식신과 상간은 일간을 가장 약하게 하는 순수다. 그러나, 이런 것에 해당되더라도 일간이 이러한 것에 통근하면, 통근하면은 일단 강하다고. 자, 지지에서 통근도 못하고 생조도 못 받으면, 인성으로 작용도 못하면 약하다. 이런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약 사주가 되고, 이런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신앙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간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은 관살. 그 중에서 편간이다. 그런 얘기에요. 자, 재성은 일간을 극함으로 일간의 힘이 소모되어 약해지고, 식상은 일간을 성해주는 것인데, 일간의 힘이 설비되기에 약해지는 것이다. 등령. 등령과 신령이 있어요. 등령은 이제 힘을 제대로 받았다. 우리가. 자, 자신의 일간의 오행을 생해주는 왕성한 달을 말합니다. 언제 등령은? 월지 기준으로 본다.
월지가 힘을 일간을 힘있게 만들어주면 등용했다. 월지가 일간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힘을 빼게 만들어주면 실령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갑목일간일 때 등용이 하려면 인월, 그죠? 묘월, 아주 등용했죠. 인월이면 걸록이 되고 묘월은 양인이 된다. 이게 등용이에요. 그 다음에 병화는 병정, 뭐 갑을 모을 경우에. 병정은 4, 5가 등용이에요. 이게 무토, 비토도 마찬가지. 자, 경신금은 신, 6가 등용이에요. 신월, 6월. 자, 임계수는 해월, 자월이 등용이에요. 이건 확실히 등용이에요. 확실 등용이다. 자기 근로하고 양인의 등, 양인의 태어날 때 이런 확실 등용. 그래서 가장 왕성하다고 본다. 자, 신령은 일간을 월지에 대비해서 인성과 비겁에 해당되지 않고 통근도 하지 않는다. 자, 갑을목이 신령한 경우는 가장 신령한 뭐가 있느냐면 신유가 가장 신령해. 병정이 가장 신령하려면 병정, 해자. 예, 해자가. 자, 경신이 하려면 어떻게 사오가. 임계가 하려면 임묘. 아닌데? 임묘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이거는 진수충미. 진수충미 다 들어가네. 예, 토로서 극해버리니까 이게 그 축토는 좀 빼도 돼. 자기 계절이니까. 진술미. 이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등령 실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득지와 실지가 있어요. 자, 일간을 일지와 대비해서 보는데 두 번째로 힘이 온 거예요. 지지에서 나를 도와주는 게 많으면 득지했다. 도와주는 게 적으면 실지했다. 이건 두 번째로 힘이 왕성하다. 등령행가하고 득지행가는 좀 틀립니다. 근데 이건 일간은 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지만, 일간과 일지만. 등령했다는 말은 월지에서만 등령이고요. 이게 갑목이 월지인 묘월에 태어나면 등령행거고 이것이 월지에 있지 않고 일지에 있거나 연주에 있거나 시지에 있으면 이거는 득지했다는 거예요. 네? 아, 그 연지 일지. 예. 연지 일지 시지. 예. 이 월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거는 득지했다. 이거 등령. 월지에서 가장 힘 있는 월지에서 일간이 뿌리 받고 있는 경우는 등령했다는 의미고 그게 아니고. 월지에서는 뿌리 받는 게 아니지만 다른 데 이와 같이 자기 근록이 있거나 양이 있는 경우는 득지했다. 자, 그래서 이제 통근 행급도 뭐 득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간을 일지에 대비해서 보는 두 번째로 힘이 왕성하다고 본다. 득지는 일간을 일지에 대비해서 비겁이나 일간을 생조하는 인성 또는 일간이 통근하는 경우. 통근하는 경우도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는 경우도 득지했다. 자, 실지는 일간을 대비해서 인성과 비급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통근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실지했다.
뿌리를 자기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득세와 실세 이것은 일간을 월지와 일지를 제외한 나머지 간지와 대비해 보는 것인데 인성이나 비겁 또는 통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세력으로 볼 때 득세했느냐 실세했느냐 이걸 보는 세력으로 전체적인 세력으로 보는 것은 득세와 실세라 자, 이 원칙에서 우리가 보면은 신앙사주는 비겁이 많고 인성이 많은 신앙사주야. 예? 신약사주는 그 많이 되느냐 또 덕령했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최강사주는 덕령도 하고 득지도 하고 득시도 했다. 그러면 최강은 강한 사주. 중강은 덕령 득지했고 강한 사주는 덕령 득지한 사주. 소강은 그냥 득지 득시 덕령을 못해도 나머지는 많이 일간을 도와주고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자, 신령하고 실지해도 세력으로 볼 때 강하다. 그럴 경우는 그것도 신강으로 봐라. 자, 신약사주는 신령했거나 실지했거나 실세했을 경우 두 개 이상 해당되면 신약한 사주로 봐라. 최약은 다 잃어버렸어. 그럴 경우는 급신약, 최약사주가 된다. 근데 중약은 신령 실세, 약사주는 신령 실지, 소약은 실지 실세만 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력을 다 잃었다. 그러면 신약한 사주로 보면 돼요. 세력을 다 잃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통근할 수 있는 것도 적고, 하나도 없고. 예,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럼 거의 그거는 종적으로 가거나, 극신약은 신약. 옆에서 막 이렇게 쳐가지고 걔가 없어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일단은 예, 청간에서 나를 도와주는 요소가 있는 것보다 지지의 나를 도와주는 요소가 뿌리를 내가 일간 입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청간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목일간이 미토 하나 군데만 통근하고 있어. 이것보다, 이거 미토 통근만 하고, 옆에 을 두 개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이 말이야. 네. 나무라는 게 자기 뿌리가 약해. 그러면 휙 하면 날아가는 거, 휙 하면. 신강은 산유와 신약 사주 예를 봅니다. 자, 을목이 자기 계절에 태어났어요. 이 노래. 네. 더군다나 월지가 자기 급제야. 자, 여기 걸록도 있어요. 걸록도. 그 다음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다, 일간이 다 통근해서. 네? 위에 또. 위에 또 얼마까지 있어. 이게 대단히 신강한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이제 업으로 보면 신강 딱 되죠? 신강. 신강하면 이거를 이제 약하게 하는 요소가 오면 좋아. 자, 경금이. 경금이나 이 무토, 이게 이제 운에서 이런 운들이 오면은 이 사주는 당신은 이 무토나 경금 혹은 신금 예? 천간으로 신금 무토 기토 이런 놈들이 오면 당신은 좋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지로는 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신금 유금 예? 이걸 막 깨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이런 거 왕자충 세자발이거든? 이거 잘못 보면 이거 이 사주 난리 나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업으로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왕상을 어떤 놈이 건드려봐. 신금 와서, 운에 신금 와서 땅 때려서 이놈들이 난리 나요. 난리 나.
자, 얼류에 경미에 병인에 인진 자, 병화가 특징이다, 특징. 예. 미월이면은 자기 계절이에요. 4, 5, 2월이기 때문에 자기 일단 등용했어, 등용. 자, 여기도 통근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성이 돼가지고 이건 도와주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거의 좀 등용하고, 득지했다. 예, 득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예요. 자, 세력을 살펴보면 진토. 이 진토는 병화의 힘을 슬기한다. 하생토에서 슬기하고 있죠? 예, 슬기하고 있고. 연지 유금은 또 일간이 극해야 되잖아. 얘가 극해야 되는 요소고. 그래서 병화의 힘이 소진되고. 임수와 개수는 일간을 또 극하고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 또 연간의 을목은 생을 하고, 이거는 극을 하고 있어요. 자, 종합적으로 보면은, 합충극은 병인, 얘도 지금, 이게 충을 한단 말이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아, 이거는 극이지. 극이지. 병임하고 개 두 개가 있어요. 임수와 개수는 진토, 유금의 일간이 병화 힘을 약하게 하지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월지가 등용을 했어요. 월지가 등용을 했고, 예. 일지는, 일제 여기 장생지가 있어요, 장생지. 장생지가, 그래서 득지했다. 그 다음에 연간의 을목이 생조, 이거 생조하고 있으니까, 이 사주는 약간 신화하다, 약간. 자기를 도와주는 요소도 있지만, 자기를 극하는 요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신앙한 쪽에 들어간다. 거의 중화가 되어 있는 사주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경호 기축 을묘 이모 자 을목이 축을이면 실령했어요. 예, 실령했어요. 축 통보도 못하고 생도 못 실령이 실령. 자 얘가 통보하고 있는 거는 이 득지 예 묘목밖에 없어요. 자, 수왕 시절에서 도와줄 것 같지만 너무 추워. 예. 추워서 얼음으로 수생목이 안 된다. 자, 일지로 보면 목이 여기 이제 강렬한 통과를 했다는 거. 세력으로 보면은 이것만이 생을 하고 있어. 일수만이. 나머지는 다 여기서 기운을 빼가. 내가 극해야 돼. 내가 그걸 당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 이것도 빼가. 이것은 신약에 들어간다. 신약. 자, 신금이 사화에 일단 통보를 했어요. 자기, 일단 등령을 했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신금을 도와주는 요소는 토신금에서 이거 하나 도와주고, 나머지는 전부 기운을 뺏어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기 하나 등령했다는 거 외에, 이것도 사실은 화왕지질이에요. 화왕지질. 사화가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힘든 여기 통금만 하고 있을 뿐이지 경병으로 경금에 이렇게 통금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대단히 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아주 최신강, 약간 신강, 중화된 사주, 그 다음에 이 신약 두 개. 이거는 약간, 이거는 신약, 이거는 급신약에 들어갑니다. 거의.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제 여기서 이제 용신을 어떻게 잡아라. 억부에서 용신 잡는 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